그 전번에 그 대통령을 지냈던 트럼프가 또 굉장히 그 인기를 끌고 있어요. 뭐 현직 대통령 바이든보다도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이런 그 뉴스가 전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음 선거 때는 그 바이든이가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도로 그 재선 저 또 대통령으로 뽑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또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면 말이죠. 그 대한민국의 국운은 하락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그 대통령을 할 때 그 방위비 분담금을 해가지고 1년에 뭐 1조? 근데 그거를 처음엔 1조를 내라고 했는데 자꾸 이제 올리는 겁니다. 해마다. 예전에는 이 그 협상을 그 5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젠 트럼프가 그 주장하는 건 매 해마다 해마다 방위비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해마다 올리는 거예요. 해마다 올리면 어떻게 되죠? 그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젠가 왜 그 국군의 날 행사했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얼마나 그 첨단 무기들이 이 진행을 합니까? 근데 그 첨단 무기들이 우리나라가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기술이죠.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그 첨단 무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첨단 무기들이 뭐 흙파다가 뭐 만듭니까? 그 첨단 무기 하나 그 연구해가지고 만들려면은 엄청난 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전번에 그 트럼프가 탈락을 하고 바이든이가 대통령이 된 바람에 과도한 방위비를 미국이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그 첨단 무기를 연구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 트럼프와 같이 과도한 방위비를 요구한다면은 그런 걸 만들어낼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 그 거대한 그 뭉치돈을 갖다 해마다 미국에다 갖다 바치면서 또 첨단 무기를 개발할 개발 자금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또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집권을 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그 첨단 무기를 연구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없어질 것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국운은 하락이 될 거라고는 믿습니다. 아 근데 그 트럼프가 상당히 그 다음 선거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유력한가 봐요, 트럼프가.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정말 한국의 국운이 이제 하락을 하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바로 그 전번 시간에 여기 바로 전까지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지리학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팔레스티나 곧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팔레스티나라 일컫는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의 땅은 지리적으로 비옥한 초승달이라 불리는 넓은 지대의 한 작은 지역을 가리킨다. 이 팔레스티나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얘기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실제로 활 모양으로 한 이 지대의 중심부에는 옛날엔 거의 지나갈 수 없었던 지역 곧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있는 시리아 사막의 고원이 자리 잡고 있다. 초승달 지대의 경계 안쪽은 사막과 이어지는 반사막 지역으로 이루어진 반면 바깥쪽에는 이란 고원, 아르메니아,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다. 이 초승달 지대에서 시리아와 팔레스티나는 가장 비좁은 지역인데 지중해와 사막 사이에 낀 폭이
채 100km가 안 되는 통로로서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계곡을 이어준다. 초승달 지대는 일찍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며 여러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다.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을 아시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류 문명이 그 생겨났던 거, 그걸 아시잖아요. 예. 그 가운데서 나일강의 계곡과 삼각주,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에 집중되었다. 이 두 지역 사이에는 왕래 또한 빈번했는데 그 기본 도로는 유프라테스 강 따르다가 팔미라와 다마스쿠스를 거쳐 시리아를 지나고 무기드와 야포를 거쳐 팔레스티나를 통과한 다음 가자와 라피아를 거쳐 이집트에 다다랐다. 가자지구. 여러분, 그 가자지구도 그 뉴스에 많이 오르는 데잖아요. 이 중동 지역 그 시사에 시사 문제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가자지구. 이와는 달리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다마스쿠스에서 요르단 동쪽 길을 잡으면 아라비아와 에일라트에 이르고 여기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이집트로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운송을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었던 노선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직접 페니키아의 항구, 페니키아의 항구로 가서 바다를 건너 이집트로 향하는 길이었다. 상인들과 군인들이 이러한 대로를 통하여 왕래하였으며 여러 사상들 또한 전파되어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주석 성경에서 나온 그 문장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인문 지리를 보면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양끝 쪽으로 하여서 도시들이 메갈로폴리스처럼 이어져 있다. 그 아까도 바로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는 인류사의 그 중요한 자리다. 여기서 그 인류 문명이 발상진 생겨난 그런 인류 문명의 발상지다는 걸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양이 마치 초승달 같다고 하여 비옥한 초승달이라 불리는데 이 초승달의 서남쪽 좁은 통로가 바로 가나안이고 실질적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유일하고도 좁은 통로가 가나안이며 가나안을 통과하지 않고 초승달 안쪽을 통과하겠다는 것은 곧 사막을 통과하겠다는 것이다. 즉 가나안은 사람과 물자가 흐르는 땅이다. 따라서 굳이 농업 분야에 한정하지 않겠다면 이런 경제적인 의미에서라도 가나안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과 붙어 살던 이웃집이 페니키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 농민이 그 농사를 지을 때 이 토질이 좋으니까 땅 토질이 좋으니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토질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된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랍과 이집트 뭐 이런 이렇게 통하는 요충지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교육의 요충지고,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교육의 요충지고, 뭐 이집트로 통하는 또 요충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경제적인 거, 상업적인 거 이런 측면에서도 가나안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반드시 그 토질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의미로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모세의 동상이나 그림을 보면 이마에 뿔이 달린 작품이 몇 있는데 이는 과거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얼굴에 뿔이 났다고 성경을 오역한 것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다. 히브리어는 몸을 나타낸 문자가 없기 때문에 둘 다 QRN이라고 적기 때문. 다만 가장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은
정말 뿔을 묘사하려고 한 건 아니고 성당 내부 구조를 전부 고려해 빛으로 후광을 연출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종 매체에서의 모세, 이집트 탈출기에 나오는 두 파라오 중에 후대의 파라오를 모세의 라이벌로 설정하는 경향이 많기에 선대 파라오는 원만한 성격으로 나오고 후대 파라오가 악랄하게 나오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정작 성경의 내용에는 선대 파라오가 히브리인을 노예로 부리고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모세가 노예 감독관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등 히브리인에 대해 강압적인 인물이었고 후대의 파라오는 모세와 대립은 하되 적어도 대화는 나누는 비교적 온건한 성격이었다. 모세가 선대 파라오가 죽기를 기다려 본격적으로 행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었다. 성경과 현대 영상 매체 두 파라오의 성격 묘사는 차이가 크다. 애당초 성경대로라면 모세가 선대 파라오의 딸의 양자로 입적했기 때문에 후대의 파라오는 모세와 유년 시절을 같이 보낸 호적상 가족관계이다. 이러한 설정을 적용한 것이 영화 이집트 왕자. 뭐 각종 매체 내에서 나오는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선대 그 파라오를 아주 나쁘게 하고 후대 파라오를 아주 좋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선대 파라오는 그 아주 그 비교적 그 대화가 통하고 그 온건한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니죠. 원래 그 드라마 같은 데는 그 선대 파라오는 그 원만한 성격으로 나오고 후대 파라오가 악랄하게 이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실제 모세라든가 이 성경 구절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은 선대 파라오는 그 아주 악랄하고 후대 파라오가 비교적 온건하고 대화가 통하고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드라마라든가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그 선대 파라오와 후대 파라오의 그 성격은 정반대로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걸로 봐서 10가지 재앙 및 홍해 가르기 당시 모세는 이미 노인인데 현대 영상 매체에서는 파라오와의 라이벌 관계에 연적이라는 설정까지 다 붙이는 만큼 모세의 나이를 대폭 낮추고 광야 생활 이후 사망할 즈음에야 노인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모세는 구약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다. 압제자들의 손에서 자란 영웅이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는 동포들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이끈다는 드라마틱한 인생으로 인해 수많은 창작물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당장 유명한 것만 따져봐도 워크래프트의 이스라엘과 혹성 탈출 시리즈 시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영화 그다음에 뭐 드라마 아주 이런 그 매체를 많이 그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 모세의 얘기를 많이 그렇게 영화로도 꾸미고 드라마로도 꾸미고 그랬다는 거죠. 쉽게는 이집트 고센 지방에 자리 잡고 400년을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인도자가 지금 막 태어났다는 왕실 점성술사의 보고에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1세가 그의 위협을 느끼고 당시 갓 태어난 히브리 노예들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한다. 요게벳이라는 히브리 여인은 파라오의 명령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들을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낸다. 때마침 강가에서 논일고 있던 파라오의 딸 비티아가 아기를 발견하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다음 자신의 아들로 삼아 키운다. 세월이 흘러
디아의 오빠 세티가 왕이 된다. 청년으로 자란 모세는 남다른 용맹하고 기품 있는 성품으로 에티오피아 원정을 성공시키고 이후 세티의 즉위 25주년을 기념하는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지어 세티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 세티의 다음 파라오의 자리를 사실상 예약받고 공주인 네프레티리의 연인이 된다. 세티의 아들 람세스는 아버지 세티로부터 왕위를 계승받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위협적인 사촌 동생 모세를 견제하고 모함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열등감에 분만 삭힌다.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의 왕족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왕자로서의 부귀 영화와 공주 네페르티의 사랑을 뒤로한 채 동족의 곁으로 돌아와 이집트인의 노예로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해온 히브리인들은 언젠가 야훼가 인도자를 보내주시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모세가 노예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더 중요한 사실인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인도자라는 것을 알게 된 람세스 2세와 세티 1세에 의해 모세는 광야로 추방되지만 야훼의 부름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져서 야훼의 신실한 종이 되는 이야기다.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다르게 히브리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성장한 모세는 방탕하고 제멋대로인 나날을 보낸다. 모세는 의붓 형이자 태자인 람세스와 함께 시가지와 신전 공사장에서 마찰을 마구 몰아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내어 아버지인 파로 세티에게 신전하는 무너뜨렸다고 왕국이 무너지지 않아요 라며 항변하지만 세티는 하지만 세사르스의 약한 고리 하나가 왕국을 파멸하게 만들 수는 있지 라고 문책당하기도 한다. 세티는 유독 람세스에게만 심하게 문책한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모세는 람세스가 자리를 먼저 뜬 후에 형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세티는 람세스가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엄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왕세자 자리에 오른 람세스에 의해서 왕립 건축권의 자리에 오른 모세는 축하의 의미로 형으로부터 히브리인 여인 치포라를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이날 밤 탈출하는 치포라를 따라가던 모세는 자신의 친형 아론과 친누나인 미리암을 만나게 된다. 미리암은 동생을 보고 반가워하지만 당연히 모세는 그녀를 몰라보고 기겁하고 아론은 동생이 정신이 없어서 이러는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미리암은 모세가 히브리인이며 이 사실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남자에게 물어보라 구한다. 믿지 못하고 떠나는 모세에게 미리암은 어린 시절 모세를 떠나보낼 때 어머니가 부른 노래를 불러주고 이로 인해 모세는 혼란스러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친누나를 만나게 됐는데 친누나가 이제 그 모세의 출생의 비밀에 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야 모세야 너는 원래 이집트의 왕세자가 아니란다. 너는 히브리인 피를 받은 히브리인 노예 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너가 어떻게 이집트 왕세자가 됐을까? 이러저러 해서 이집트의 왕세자가 된 거야.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착잡한 마음에 잠이 든 모세는 꿈속에서 히브리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악몽을 꾸게 되고 이집트의 역사를 기록한 벽화를 필사적으로 찾아보다가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었음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이때 아들을 걱정해 찾아온 파라오 세티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지만 히브리인들이 너무 불어나
반란의 씨앗이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설명하면서 그를 달랜다. 낙담한 모세를 세티는 위로하며 그들은 노예일 뿐이잖니 라고 달래는데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더 충격을 받아 달려나간다. 한편 왕립 건축권으로 근무 중 람세스에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공사장에서 이집트인 감독관이 늙은 히브리인인 노예를 심하게 채찍질하는 광경을 보게 되고 그것을 말리려고 하다 이집트인 감독관을 우발적으로 밀게 되어 낙사시킨다. 이에 대해 성경에서는 몰래 죽인 다음 땅에 묻었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 그 모세가 그 왕립 건축관으로 근무할 때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집트인 감독관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집트 감독관이 늙은 히브리인 노예들을 부리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가혹하게 채찍을 막 때리고 가혹하게 구르니까 가혹하게 굴다가 그 이집트 감독관 이집트 사람인 그 감독관과 히브리인들 간에 히브리인 노예들 간에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싸움이 붙으니까 이 모세가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집트 감독관을 우발적으로 죽이게 된 겁니다. 이집트 감독관을 이렇게 딱 밀었는데 이 이집트 감독관이 넘어지면서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모세가 몰래 이 이집트 감독관을 몰래 이제 땅에다 묻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매장을 했다 이런 얘기죠. 전번에 받은 충격과 겹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두려워하며 자기가 있을 곳은 이 왕국이 아닌 저 이집트 넘어 세계라고 생각한 모세는 태자로서 죄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는 람세스의 필사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떠나 사막을 헤맨다. 여기서 모세는 한때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미리암이 했던 말을 람세스에게 그대로 하면서 필사적으로 내친다. 사막 한가운데서 모세는 왕자 시절에 쓰던 가발과 장신구를 전부 내던지지만 형이 자신을 건축관으로 임명하며 내려준 반지만은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한다. 그러던 중 전에 자신이 풀어준 십보라가 속한 미디안족 유목민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가까워져 결국에는 촌장 겸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도 한다. 이후의 내용은 모세가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뭐 그 드라마라든가 뭐 게임 게임에도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CCM 음악 중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이 있다. 악이었던 모세가 이집트인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모세의 가족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강가에 뛰어보낸 상황에서 아이를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던 요게벳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으로 자식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CCM 뭐 음악에도 활용이 되고 뭐 그랬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직후의 기사이다. 그는 향년 12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는데 성경에 따르면 죽기 직전까지도 그의 눈은 아직 정기를 잃지 않았고 그의 정력은 떨어지지 않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120세에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데 바로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눈은 아주
시력이 나쁘다든가 뭐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아주 눈에 총기가 있었고 정력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다섯 분을 모세 오경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뭐 민수기, 이게 다섯 가지죠. 요 다섯 가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느냐면, 여기에 그 다섯 가지 성경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비교적 많이 나오고, 이 또 다섯 가지 성경을 모세가 집필했다.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모세가 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로부터 내려왔다고 전해지는 전통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오경이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오경의 저작권이 모세에게 있다고 본 것.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모세에 관해서 정 그 다른 그 쪽의 얘기들을 주장하는 다른 모세에 관해서 다른 논리를 주장하는 그 학설들이 많이 그 많습니다. 그런 데 관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모세가 말다듬이가 된 이유에 대해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했다. 모세가 어렸을 때 파라오가 모세를 무릎 위에 앉히고 놀아주고 있었는데 모세가 갑자기 파라오의 왕관을 벗겨서 자신이 머리에 썼다. 이미 전에 언젠가 당신을 몰아내고 이집트 전체를 지배할 자가 당신이 가까운 곳에 크고 있다는 신탁을 받은 적이 있었던 파라오는 불편해져서 신하들을 모아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었는데, 다른 신하들은 모두 파라오의 관을 빼앗아 쓴 것은 파라오에 대한 중대한 반역 행위니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드로라는 신하만 그냥 철없는 애가 멋모르고 저지른 일인데 한번 봐줄 수도 있죠 라며 반대했다. 파라오는 모세 앞에 황금이 든 항아리와 숯불로 채운 항아리를 갖다 놓고 모세가 어떤 것을 택하는지 살펴보겠다. 이때 어린 모세는 황금으로 손을 뻗다가 갑자기 숯불이 든 항아리로 손을 집어넣고 모세 옆에서 그를 수호하던 대천사 가브리엘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그걸 입에 넣기까지 했다. 파라오는 이를 보고 놀라면서 모세가 아직 어려서 멋모르고 그랬다며 더 죄를 묻지 않고 불문에 붙였지만, 이때 일로 모세는 혀가 숯불에 타서 말이 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방랑생활하며 자존감 혹은 자신감을 상실한 것으로 추측하는 시점도 있다. 공주의 아들로서 당시 최고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겠지만 동족을 구하겠다는 젊은 날의 치기로 폭행치사 즉 사람을 죽였고 살인자로서 40세에 범죄를 저지르고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가슴을 졸이며 재능과 적성을 살릴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경력 단절로 지내오다가 늙음하게서야 난데없이 왕의 앞에 나서라는 명령을 들은 것이다. 경력 단절도 단절이지만 살인에 대해 이집트에서 정당히 재판을 받아 죄값을 치는 것도 아니었을 테니 심적 부담감이 만만치 않았을 거란 추측. 모세가 이집트인이라고 믿는 이들은 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를 잘 몰랐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결 방안이 그의 형이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이 트름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이 유튜브를 하면서 트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래가 또 많이 올라와서 올라와요. 그래서 휴지로 가래를 뱉는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개인 유튜브에 불과한 거니까 이것이 뭐 공중파 방송도 아니고 공영 방송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름을 하던 또 가르침 진행을 하다 가르침을 뱉던 개인 유튜브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시골의 초가집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들어와서 하는 거라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하품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초가집의 그 벽들이 진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진흙을 캐가지고 진흙을 바르는데 그냥 진흙을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흙을 바르면요 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 됩니다. 진흙에다 진흙을 바르는데 뭐 진흙에다 뭘 섞죠? 지푸라기를 이제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지푸라기를 섞는 겁니다. 진흙에다 지푸라기를 섞어가지고 초가집에 이제 흙벽을 만들죠. 이 모세가 있을 때 모세가 살았을 때도 아마 이런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민족은 또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지푸라기를 섞어가지고 진흙을 으깨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홍해앞까지 왔을 때도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을 죽일 거라며 바다로 뛰어든 인간이 있었고 먹을 게 없다고 하도 징징대서 메추리와 만나를 줬더니 그 다음엔 이집트에서 더 좋은 걸 먹었다며 징징대고 모세의 형인 아론마저도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징징거림에 시달리다 금송아지를 만났고 그 결과 헌신이라는 명목하에 우상 숭배자 직결 처형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반역 세력도 나오고 심지어 모세의 육체는 미리암과 아론마저도 신이 모세랑만 대화했냐 우리하고 됐냐. 이게 말이죠. 인간이 참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인간이 참 비열한 존재입니다. 뭐 내가 전번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만물의 영장이라면 어쩌다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인간처럼 비열하고 인간처럼 그런 존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내가 전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별명이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속담 중에 어떤 얘기였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둬주지 말라. 검은 머리 짐승을 보살피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한테 은혜를 베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검은 머리 짐승한테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을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원수로 보복이 돌아온다 이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면 고맙다고 하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이렇게 뭐 그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그렇잖아요. 남한테 은혜는 받기 쉬워도
그 받은 은혜를 되갚기라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뭐 갚을 수는 없어도 항시 평생 자기가 내가 어떤 은인한테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걸 그 기억에다 항시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인간을 상대해 보면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참 인간의 폐악질이라는 게 진짜 환멸 인간을 많이 상대해 본 사람은 정말 환멸만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물론 남을 뭐 도와주는 것도 좋긴 좋겠죠. 그러나 무턱대고 남을 또 도와주지 마십시오. 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뭐 어떤 그 대중음악 가수가 대중음악 가수인데 그 가수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가장 인기가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인기가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그 대중음악 가수는요 인기가 한창 올라갈 때는 돈을 뭐 그냥 이 갈퀴로 막 그를 쓸어다 담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루 저녁에도 이 집 한 채씩 본다는 거요. 아파트 한 채씩을 하루 저녁에 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전부 그 남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집도 한 칸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집도 마련 못하고 전셋집에서 산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기부라든가 이것도 좋긴 한데 여러분들 기부 너무 많이 그렇게 몰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둬주면 은혜가 원수를 갚습니다. 은혜를 원수를 갚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부 이런 걸 남발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돈 있으면 자기부터 챙기십시오. 자기 자신. 어? 하늘나라에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요. 자기 자신이 우선 호의호식을 하고 난 다음에 호의호식하고 그 다음에 남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 자기 자신도 못 먹고 굶주리면서 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나치게 남한테 베풀지 마십시오. 그렇다는 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요시아 대에 이르러 잊혀졌던 모세 오경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요시아가 모세 오경을 만들고 모세의 이름을 빌린 게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으며 또 공교롭게도 요시아의 치세는 북왕국이 멸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임과 동시에 요시아 자신은 북왕국의 영토를 되찾으려고 함과 동시에 실제로도 일부를 되찾기까지 한 시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나무위키에 관한 그 리딩은 끝났습니다. 상당히 그 내용이 많은데 일단 그 나무위키 리딩은 끝냈고요. 그래서 어떤 게 모세오경이라죠?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뭐 민수기, 예? 하나 또 뭐야?
입에서 뱅뱅 돌면서 지금 막혔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구약 성경의 다섯 가지가 이 모세 오경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을 들춰보면은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모세는 그 굳이 서열을 매긴다면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모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에가 모세다. 그래서 굳이 그 이 서열을 매긴다면은 기독교에서 굳이 서열을 매긴다면은 세 번째다 이런 얘기죠. 예수 다음으로 모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모세에 관한 그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을 리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녹화를 한 지가 42분을 경과했습니다. 오늘 녹화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내일은 내가 그 인천 강화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방랑 인생에 올릴 테니까 방랑 인생을 많이 그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강화도 여행을 갔다 와서는 그 안양과 그 성남의 대결 축구 경기를 또 촬영을 해서 이제 그 인간 탐구에 올릴 테니까 그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